김승수 씨는 예능과 드라마에서 뛰어난 연기로 주목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벌써 50세를 넘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바른 모습과 부드러운 연기로 우리에게 기억되어 왔기 때문에 반백이 넘은 줄 몰랐습니다. 올해 53세가 되는 그는 아직 미혼인데 왜 그런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외모의 소유자로서 여러 여성들이 그에게 호감을 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와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그의 성격과 이상형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했고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승수 씨는 중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의 어릴 적의 이야기와 결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 등을 통해 그의 인생 이야기를 알아가면서 그의 선택과 이유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승수는 파주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날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장을 착용하고 엉뜨 시트에 앉아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한 김승수의 모습은 마치 주말 드라마 삼남매에서 용감하게 속내를 드러내는 주인공을 연상케 했습니다. 소개팅을 주선한 김종민은 김승수에게 이번 소개팅이 평생의 연인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김승수는 소개팅 상대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니트를 입고 설렘을 표현했지만 긴장이 풀리자 일부러 웃음을 자아내며 말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술을 좋아하는지 묻는 질문에 물에 알코올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 것이었죠. 이에 상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김승수는 여전히 유머 감각을 발휘해 적당히 마시면 돼. 진짜 원샷 하면서 맛있어서 무한대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지만 김승수의 재치 있는 대화 스타일과 잘생긴 외모로 여전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김승수는 술이 들어가면 긴장이 풀려서 수다스러운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개팅 중에는 여러 충격적인 질문들이 나왔는데 최대 몇 살까지 낳을 수 있는지 묻는 등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승수가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4명 정도 낳고 싶다고 말하자 갑자기 엄마에게 들었던 정자와 난자은행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화가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이후에는 결제 과정에서 소개팅 상대가 먼저 결제를 하면서 다음에는 김승수가 사달라고 애프터를 신청하는 장면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행동으로 자동으로 다음 만남이 예약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상대방이 김승수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승수는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타는 울면서도 멋있어야 하지만 연기자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실감나게 울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스타보다는 연기자에 가까워 보인다는데 그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연기를 시작하지 않고 뒤늦게 연기를 시작한 특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수와 송일국이 공유하는 공통점에 대해 언급되었는데 연기를 늦게 시작해 인기 탤런트 두 명 모두가 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통해 김승수와 송일국은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승수와 한혜진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교생 실습차 나간 중학교에서 처음 만나 사제 연애를 시작했고 그 뒤에는 선생님과 제자로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승수는 당시 한혜진을 굉장히 귀여운 학생으로 기억하며 말괄량이 같은 모습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번 드라마에서 만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승수는 예전에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차가 없어서 5시간 동안 걸어가야 했던 상황에서 여자친구와 오해가 생겨 이별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이나 삐삐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의 자존심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04년에는 김승수와 지수원 사이에 열애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만송이 장미에 함께 출연한 후 2년간 사랑을 키웠으며
여행도 다니고 가수 김장훈의 콘서트에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무렵 이별하게 되었는데 사귀던 두 사람은 평범한 데이트와 함께 서로를 돼지와 예쁘다고 부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승수는 지수원과의 이별에 대해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서로를 친구로서 좋게 헤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미혼이지만 지수원에게 항상 좋은 의지를 보내고 있으며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승수는 또한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거나 고칠 수 없어. 그저 사랑하니까 서로 맞춰주는 거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생기게 마련인데 결점이 보이더라도 참고 맞춰가는 게 사랑인 것 같아. 이러한 성숙한 연애관에서 오랜 기간을 함께 보낸 후에야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김승수는 연애에 있어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지 않고 오랜 시간을 곁에서 지켜보다 어느 한 부분이 큰 의미가 되어 다가오면 나머지 것들이 모두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 연애관이 좀 더 성숙해진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승수는 자신이 6살 때 아버지를 잃은 경험이 있어 남편과 아버지란 역할에 대해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결혼이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아직 그럴 자신이 없다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수는 연기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데뷔 이후 여러 작품을 통해 연기를 갈고 닦아간 경험이 있으며 배우로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미와 콩, 나물, 왕초, 허준과 같은 작품에서 비중 있는 조연 역할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나쁜 친구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승수는 백만송이 장미와 주몽대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유리의 성, 관계토대왕, 그래도 당신, 청담동 앨리스, 사랑해서 남준아 등에서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로맨스부터 사극, 호감형, 주인공부터 악역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연기력으로 연기 논란이 거의 없는 연기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승수는 학창시절부터 내성적이었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농구와 수영 등을 취미로 즐기며 대학 실기시험도 농구로 치렀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교 시절 김승수는 내성적이면서도 운동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체육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농구와 수영을 좋아해서였으며 농구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수영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운동에 열중했습니다. 김승수는 음악에도 빠져 대학 시절에는 보컬 그룹의 리드 싱어로 활동하면서 음악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김승수는 대학 1학년 때 피아노를 배우고자 했는데 혼자 교본을 사서 연습했다고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혼자 연습해왔는데 피아노 교본을 사서 따라했더니 곧 잘 되더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승수는 악기를 혼자 배우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습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 후 그룹 활동을 떠나 스포츠 이벤트 주최 사업을 시작한 김승수는 90년대 중반에 드물었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여름 방학 캠프 사업을 통해 사업을 포기하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 참 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짧은 시간에 돈을 꽤 벌었거든요 라고 언급한 그는 처음에는 한심한 놈으로 묘사되었지만 연기 시작은 가장 큰 도박이었지만 후회는 없을 겁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전했습니다. 김승수의 과감한 결단력과 계획성이 돋보입니다. 김승수는 김동수 액터즈 아카데미에서 1년간의 수업을 통해 연기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쑥스러워지고 빨개졌지만 용기를 내고 도전하면서 익숙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주변의 비난 속에서도 탤런트 시험 합격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습니다. 극단 참여는 이론과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년째 연애 중이지만 결혼 의사가 없다고 알려진 김승수는 주변 의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소식을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가수 김종민이 결혼 소식을 밝히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미 40대 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결혼은 미뤄둘 여유가 없는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걱정을 표현한 것은 같은 코요태 멤버인 신지예요. 그러나 신지는 김종민이 이성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김종민이 배우 장희진과 함께하는 예능 프로에서 호감을 느낀 것이었어요. 이 사실은 깜짝 놀라웠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김종민은 이 관심사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은 그의 결혼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1983년에 태어난 장희진은 1979년생인 김종민과 4살 차이로 연령적으로 딱 적당한 배우입니다. 그녀는 170cm의 키와 매력적인 외모로 두 번째 전지현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김종민이 장희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인데요. 처음에는 방송에서의 설정처럼 호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호감은 방송용 설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장희진이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면 김종민은 질투를 느낄 정도로 진심 어린 감정이었답니다. 매번 그럴 때마다 촬영을 계속 이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기분이 다운되었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부끄러워하는 표정과 함께 얼어붙은 채 말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는 결혼을 발표하며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상황지라고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스케줄 때문에 바빴고 결혼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이제는 어느 덕후 혼례식장에서 신랑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볼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김종민의 호감을 끈 여성에 대한 여러 추측과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의 과거에는 20대 후반에 공익 근무 중이던 시기에 주로 공유를 통해 현영이라는 연상의 여성과 몰래 만났다는 기사가 있었고 그 관련된 열애설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떤 매체는 여러 차례 열애설이 나왔지만 두 사람이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삼성동 김종민의 빌라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매체는 또한 이들의 데이트가 연말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공개했었죠. 12월 25일과 29일 두 사람의 비밀 데이트 현장이 밝혀졌습니다. 25일에는 현영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김종민의 빌라 주차장으로 와서 만났으며 29일에는 김종민이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현영이 사는 청담동 모빌라 주차장으로 가서 만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과거 한 예능 프로에서 우연히 만난 김종민과 현영은 한 특집에서 술기운을 빌린 이후로 뜨거운 연애설의 중심에 섰어요. 현영은 그때까지 진행하던 연애 정보 프로에서 김종민과 좋은 감정으로 만난다고 인정했죠. 그런데 함께 일하며 친해지고 그 친밀함이 사랑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현영은 언제부터 만났는지 질문에 조금 쑥스러워하며 딱히 말할 수는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친밀해지고 좋은 감정이 생겨나게 됐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김종민과 현영은 예전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고 결별설이 떠돌았죠. 그때 현영은 남녀 사이의 갈등은 평범한 일이며 부부 사이에서도 종종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15개월 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김종민은 공익근무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해 관계가 어려워졌고 현영 또한 바쁜 방송 활동 때문에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친구로 남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결별한 소식은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에게는 아쉬움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종민은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 아들에 출연하며 결혼 계획을 밝혔고 자신은 가을에 결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원빈과 이나영 부부처럼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죠. TV 조선 전해의 맛에서 황미나와 김종민 커플이 함께 나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끈 것 같아요. 물론 몇몇은 이 두 사람이 해결이 임박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추측을 했지만 그런 주장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흔히 방송용 비즈니스 커플이라 불리며 과거에는 우리 결혼했어요나 장미의 전쟁 같은 연애 프로그램에서
연애 설정을 연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TV 조선 전해의 맛에서는 김종민과 황미나 커플에 대한 진짜 연애 의혹이 나왔어요. 신지와 백가에 의하면 김종민은 여자 이야기를 평소에 거의 하지 않는 반면 황미나는 자주 사석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김종민은 황미나에게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이들 커플에게 방송이 아닌 진짜 연애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종민은 평소에는 셀카나 풍경사진을 거의 찍지 않았는데 황미나와 자주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로 두 사람 사이의 연애 의혹은 커져갔죠. 하지만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던 이들은 프로그램에서 방송 분량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 관계도 청산하기로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된 김종민은 예전에 모델 송에 나와 호감을 느끼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김종민과 함께 출연한 데프콘이 송혜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둘이 사귀었다고 물었을 때 송혜나는 잠깐 만난 적은 있다며 깜짝 고백을 했었고 데프콘이랑 사귀었다고 물어봤을 때 놀라자 송혜나는 오빠 귀엽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김종민이 옆에 있었을 때 전화를 넘겨주며 김민희 대형이랑 장난쳤다고 해서 송혜나는 부끄럽게 했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상민도 함께 있었어요. 이상민이 송혜나에게 얘기했어요. 종민이가 예전에 너한테 눈빛을 느꼈어. 그때 혜나도 날 싫어하지 않은 눈빛을 느꼈다는 거야. 그게 맞아? 이에 송혜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 그리고 송혜나는 계속 이상민을 바라봤어요. 이상민은 궁금해하며 물었죠. 그럼 좋아하면 어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해봐. 송혜나는 유쾌하게 답했어요. 저는 종민 오빠를 인간으로서 좋아해요. 그러자 이상민이 더 물어보았어요. 종민이가 만약에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할 거니? 송혜나는 경쾌하게 대답했어요. 예, 종민 오빠가 고백하면 좋아할 거예요. 그러자 종민이가 다가와서 송혜나에게 물었어요. 너랑 나랑 몇 살 차이야? 송혜나는 웃으며 답했어요. 너와는 8살 차이야. 딱 좋아. 이에 송혜나는 종민이의 손을 잡아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나 나중에 송혜나는 오빠들에게 묻자. 제가 오늘 오빠들한테 뭐 잘못했어요? 그리고 완곡하게 거절하며 웃음을 안아주었어요. 오빠들 좋은 여자들 만나셨으면 좋겠다. 김종민은 연예계에서 수많은 열애설을 겪어왔고 이제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은 그의 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500억 자산가로 이야기하고 있죠. 김종민은 100일의 낭군님에서 오랫동안 출연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한 번의 방송으로도 월 3천만 원 가까이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오랜 연예 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설수에도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가 아파트는 청담 아이파크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느 방송에서 MC 남희석이 그의 재산을 직접 물어보았고 김종민은 답하는데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종민은 재산을 공개하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기 그룹 코요테의 멤버 중 한 명입니다. 그가 500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코요테는 전국 행사에서 큰 사랑을 받아 서해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개인 또한 오랫동안 논란 없이 활약하며 상당한 자산을 모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한 후 가장으로 성장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꼴찌도 좋다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김종민은 결혼에 대한 결심을 이미 내렸으며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의 결정을 응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그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